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밀양 성폭력 상담소가 밀양 시민 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.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남자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36%인 반면 여자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64%에 달했습니다. 밀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만큼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 만약에 설문을 한다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저는 분명 변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, 과거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이 뭐 과거로 돌아가서 그 환경, 문화 뭐 이렇다면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. 당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20년 만에 다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요즘,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밀양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무작위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. 상당수 시민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답변을 피했습니다.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지, 나이들은 그에 대해서 말하니. 젊은 사람은 눈물을 봐야지.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. 왜냐하면 나는 잘 안 보니까. 하지만 분명 가해자가 잘못했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밝혀지고 벌 받는다는 거 이제 이렇게 더 고분화시켜서 해야지. 지금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요거를 계기로 더 뭐 나쁜 짓, 학폭 이런 것도 안 할 거고, 이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사건 때문에 밀양 사람 전체가 다 막 되게 미개하고 이렇다는 걸 되게 조금 그런 인식이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긴 한데, 일단은 지금이라도 좀 처벌 뭐 받을 게 있으면 받고 가해자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뭐 지금이라도 근데 얼굴 그거는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, 저희 또래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 할머니들도 할머니들도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. 더 많은 엄벌을 해야지. 지금 아무리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할지언정 과거에 저지른 죄가 너무 죄값이 크다. 너무 그동안에 조용히 잘 살아왔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죄를 더 많이 줘라.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이것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들어요. 여자도 안 쓸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.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. 30, 40명 가까이 되는 사람 머리가 같다가. 그래. 어? 머리가 왜 잘못된 게 이거 돈받고 된 게 이런 생각. 그리고 수십 명이 그랬는데 아들 그랬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뭘 갖다가 뭐 한두 달 계속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그걸 성폭행을 당해 보였는데 그걸 자기가 누가 그래 몇 명이 하도록 입 닫고 있는 거기 그것도 이상하다 이거. 이번 일로 피해자가 또 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. 피해자를 감사를 해줘야지. 그 생각을 하신다. 잘못했지. 가해자가 잘못했지. 천벌을 받아 잘못했지.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이슈화를 만드냐. 그 사람이 이미 다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왜 아픈 상처를 두고 내냐.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? 뭐라 공개를 해.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.